아, 네, 여러분,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제는 뭐냐면,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. 잃지 않는 투자. 아, 그리고 뭐, 사실 저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는 별로 생각 안 하는데, 뭐 요새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뭐 유튜버들을 보니까, 뭐, 20대에게 하는 말, 뭐, 해주고 싶은 말, 뭐, 이런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. 저는, 야, 뭐, 어차피 뭐, 같이 뭐, 나이 이렇게 가는데, 뭐, 굳이 뭐,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, 근데 또 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감히 그, 만약에 한 10년 전에 저한테, 뭐, 저랑 비슷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, 뭐,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, 직장생활 하면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부동산 주식 마찬가지예요. 뭐냐면, 초반에 깨지면 안 됩니다. 오늘의 결론 한 줄이에요, 사실. 초반에 깨지면 안 돼. 초반에 깨지면요, 나중에 무리하게 되고, 무리하다가 더 깨집니다. 초반에 자본금이 적어. 근데 저 새끼, 저 사람은 뭐 자본금이 많아. 그래서 무리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옆에 차선을 보면 안 돼요.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프로 선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더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. 그러면은 차근차근 해야지. 이거를 뭐 완숙한 뭐 5년 차, 10년 차 프로 선수들을 보면서, 나 저렇게 해야 돼. 하다가 부상이 와요. 초반에 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깨지면 안 된다. 안 깨지는 사람한테 나중에 기회가 옵니다. 수치적으로도 증명이 돼요. 손실 수준에 따른 원금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. 처음에 마이너스 10% 깨졌다고 할게요. 딱 1년 차에 마이너스 10% 깨졌어. 그러면 2년 차때 뭐가 필요하냐? 원금 회복 위해서 플러스 11%가 필요합니다. 계산하면 간단히 나와요. 그죠? 네, 첫해더 깨졌어. 마이너스 25% 깨졌어요. 그러면은 회복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? 마이너스 25가 깨졌으면 25%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원금, 깨진 원금에서 33%의 수익률이 필요해요. 그 다음에 더 심한 거 마이너스 50%첫해 깨졌다. 수익 간단하죠? 100% 필요해요, 수익률이. 초반에 깨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초반에는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데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. 팡팡 튀기고 싶겠죠. 하지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. 그래야지 다음 타석도 자기한테 기회가 오고 그때 불릴 수 있는 그 찬스가 오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말자. 이게 뭐 항상 되뇌이는 말이지만 특히나 이 초반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제가 뭐 희망을 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. 제가 그런 걸막 자양분처럼 받아와서 여기까지 온건 아니고 저는 희망 같은 거 조금 배제하고 팩트랑 뭐 이런 것만 사실은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이에요. 이거는 내가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뭐냐면 처음에 깨지면 안 된다. 그리고 처음에 안 깨지면 기회가 옵니다. 초반에 깨지면 안 돼요. 계속 동어 반복인데 계속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적립식으로 가시는 게 인생 장기잖아요.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데 장수하면 됩니다. 진짜 장수 말벌이 되면 돼요. 그러니까 오래 살면 돼요. 오래 살면 복리의 효과를 더 누릴 수가 있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오늘의 한줄 결론, 잃지 말자예요.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, 잃지 말자. 언제? 초반에. 그래서 여러분, 우리 높은 곳에서 만납시다. 우리의 목표를 이룬 다음에. 자,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안녕. 쌍자본, 오랜만에.